안녕하세요. 고요한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제가 얼마 전부터 고요편지라는 책방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그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읽을 책은 권여선 작가의 소설 레몬에 실려있는 작가의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설이나 시집을 읽을 때 작가의 말이나 시인의 말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것들이 저에게는 그 작가가 전해주는 편지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권여선 작가가 쓴 작가의 말 또한 저에게는 편지 같고 또 어떤 의미로는 지금을 살아갈 힘을 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최근에 권여선 작가는 소설집 각각의 계절을 출간하게 되었는데요. 그 책에도 그 사이에 권여선 작가가 직접 필사한 편지 같은 글이 있습니다. 권여선 작가의 신간 또한 참 좋게 읽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각각의 계절에 권여선 작가의 편지 같은 글을 발견하는 경험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잘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밤도 당신의 삶이 평하기를 바랍니다. 레몬, 작가의 말, 권여선. 사람이 평범하게 태어나 평화롭게 살다 평온하게 죽을 수 없다는 걸, 그게 당연하다는 걸 아는데 저는 그게 가장 두렵고 두렵지만 두려워도 삶의 실상을 포기할 수는 없어서 삶의 반대는 평인 것인가, 그래서 나는 평하지 못한 삶의 두려움을 쓰고 있는 것일까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현실 속 수많은 불평한 삶들은 이야기가 되고 삶에 대한 두려움과 삶으로 인한 고통들은 의미를 띠게 되는 것일까? 모든 생명은 각자 의미심장하게 굴곡지고 그 유일무이한 무늬가 우리를 사로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일까? 삶이 결코 평범하지도 평화롭지도 평온할 수도 없다는 사실은 늘 당연하면서도 놀랍고 이상하면서 또 궁금하고 두려우면서 매혹적이어서 우리는 자꾸 삶의 이야기를 듣고 읽고 쓰는 것일까 생각합니다. 평범하게 태어나 평화롭게 살다 평온하게 죽는, 도저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 불가능한 생을 생각하면, 그러나 그 불가능함과는 별개로 모든 사람과 모든 생명이 평범하고 평화롭고 평온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부디 단 한 번이라도 이 세상에 어떤 생명 하나가, 그게 날파리 한 마리라 하더라도 평범하게 태어나 평화롭게 살다 평온하게 죽은 적이 있기를 단 한 번이라도, 한 번만은
그 불가능한 삶이 존재했기를. 기도하게 되는 마음은 어디서 생겨난 것일까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불가능한 갈망 때문에 이 갈망이 거대한 화폭의 틀처럼 평하지 못한 삶의 다채로운 풍경들을 단단히 잡아주고 팽팽히 당겨주기 때문에 낱낱의 삶, 낱낱의 이야기들은 모래처럼 덧없이 흩어지지 않고 살아남는 것일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이 평하기를, 덜 아프기를, 조금 더 견딜만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당신의 평하지 못한 삶의 복판에 아프고 두렵고 견디기 힘든 삶 한가운데 곧고 단단하게 심어놓으면 어떨까? 그러면 그것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 한 그루 이야기가 될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당신을 상상합니다. 사랑보다 어려운 2019년 4월 권여선.